하나원 큐 K리그1 2021 제2라운드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의 기대되는 대결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 살펴보겠습니다. 3-4-3 포메이션이고요. 오승훈 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끼겠습니다. 3백 김경재, 권한진, 김호규 선수입니다. 윙백은 정우재, 그리고 중원의 이창민, 여름, 오른쪽 윙백 안현범 선수고요. 자, 3톱은 공민현 선수와 주민규, 이동률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전북의 포메이션입니다. 3-5-2 포메이션으로 나옵니다. 송범근 키퍼가 장갑을 끼고 오늘 3백 최철순, 최보경, 구자룡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왼쪽 윙백은 박진성, 중원의 최영준, 김보경, 정혁, 오른쪽 윙백 이유연 선수고요. 전방 투톱에는 구스타보 선수와 이지훈 선수가 출전하는데 아, 김상식 감독이 굉장히 상식파괴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제주가 지난 시즌 때도 세트피스로 굉장히 많이 굴렀어요. 그렇죠. 올려주고요. 하지만 헤딩 처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름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헤딩으로 끊어내는 박진성입니다. 네, 자 몸싸움 해주고 있는 안현범, 자 빠르게 들어가는 이지훈입니다. 이지훈 좋습니다. 중앙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지훈 흘러넘어 줍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찔러주고요. 김보경의 패스 측면 쪽으로 나갔습니다. 이유연 왼발 있으면 왼발 슛. 하지만 빗나갑니다. 네. 자, 지금 어린 선수들 이지훈, 박진성 하나 괜찮은데요? 이거는 뭐 사실 전북뿐만 아니라 K리그 팀들이 22세 이하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선발로 넣어서 조금 일찍 좀 빼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와. 헤딩 벗어납니다. 자, 타이밍을 잘 맞췄던 제주 유나이티드였는데 지금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자, 정혁의 코너킥 좀 길게 갔습니다. 하지만 키퍼 펀치 이거! 뒤로 나갔어요. 다시 한번. 네. 아, 지금은 펀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건 미스예요. 네. 예, 나와서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키퍼의 오히려 펀칭에 따른 좌측이 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김보경 짧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헤딩 처리. 그 전에 네. 공격 선수의 반칙입니다. 유다보가 좀 약해요. 지난 시즌도 데려왔을 때 자, 김보경이 잘 내주고요. 그래서 이지훈입니다. 이지훈 아 그대로 키핑하고 있어요. 반칙입니다. 좋은 위치 전북현대 프리킥입니다. 이지훈 좋은데요. 예, 2002년생입니다. 자,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양쪽 윙을 볼 수 있는 이지훈 선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빠른 선수입니다.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김보경 지나치고 정혁. 정혁이 올렸습니다. 정혁 올리고 헤딩!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구스타보 헤더. 역시 구스타보가 결정적인 선제골 기회를 놓치는 전북현대입니다. 높이가 아주 좋은 선수예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잘라 들어온 볼이었는데 이거를 돌려냈습니다. 아, 워낙 타점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정확하게 배달된 공을 잘 꺾었거든요. 구자룡 뉴패스들이 잘해주게 되면 전북도 힘이 나죠. 자, 로빈 패스로 넘겼습니다. 빠르게 나갑니다. 조르치 슛! 안에!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때리지 못했습니다. 오프사이드네요. 그리고 옵사이드 깃발이 네. 올라가 있군요. 하지만 좋네요. 이준 선수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네. 예. 중앙 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끊어내고 올라가는 제주 유나이티드. 이창민 빠르게 올라갑니다. 좋아요. 자, 측면 쪽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빠지면 큐입니다. 자, 측면에 안현범이 왔습니다. 안현범 찔러주고 주민규. 하지만 몸싸움 끝에 넘어졌습니다만 반칙 아닙니다. 경합볼로 봤네요. 전북현대 골킥이 선언됩니다. 심판의 판정은 경합볼상으로 봤습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에 올라가 있는 최영준입니다. 최영준이 빈 공간으로 봤습니다. 정혁 밀어주고 이지용입니다. 왼발 슛! 아, 이지용! 하지만 흘러나옵니다. 지금 태클 과정에서 자, 그 전에 태클 과정에서 정혁 선수가 좀 걸려 넘어졌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카드 나오네요. 네. 아우, 좀 네, 여름의 태클. 예. 자, 박스 안쪽으로 구스타보를 겨냥합니다. 터치 이후에 하지만 오승훈 키퍼가 좀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구스타보가 워낙 높이가 좋으니까 제주가 구스타보가 헤딩하려고 하면 두세 명의 에어서블입니다. 떨어졌어요. 조리치 주민규 슛! 네. 자, 지금 송범근 키퍼가 멀찌감치 나와있는 걸 보고 주민규가 로빙샷을 연결했는데 구스타보보다는 예. 높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주 감각적이었어요. 사실 전북이 쿠니모토가 지금 이 선에서 흔들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악마의 왼발 아닙니까? 진짜 왼발과 기술이 좋은 선수인데 자, 넘겼고요. 조리치! 아, 송범근의 선방입니다. 근데 제주도 지금 전반전의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이럴 때 뭔가 찍어줘야 되는 것이 전북이 보면 전반전에 이렇게 싸우다가 후반전에 확 눌러버린 플레이를 워낙 잘해요. 네. 자, 끊어냈고요. 조리치 슛! 벗어납니다. 이창민의 왼발 슈팅. 이게 바로 이창민이에요. 미들 라이커 이창민. 조금 공간이 열리고 뒤가 수비수가 물러나니까 그냥 때리버립니다. 아, 네. 지금 제주 월드컵 경기장의 홈팬들이 이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돌려봤습니다. 자, 여름 빠르게 방향 바꾸면서 측면으로 넘겼습니다.
원터치로 넘겨주고 있는 이동규. 나와요. 다음으로 넘겨졌습니다. 주민규입니다. 주민규입니다. 흘렸어요. 주민규 슛! 아! 송범근 키퍼의 선방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와, 안현범의 슛! 자, 이걸 만든 슈팅인데요. 주민규 선수가 잘 내줬고요. 네, 국민현의 슈팅. 자, 전북의 교체 카드 김승대, 이승기 그리고 일류첸코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정혁 선수와 구스타보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네. 지난 시즌 K리그 1부 리그에서 득점 2위, 네. 공격 포인트가 무려 25개, 엄청났죠? 26경기에서 거의 경기당 한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조리치 슛! 이승기의 선제골입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지금도 일류첸코를 중심으로 해서 원투를 주고받은 세계 골이 들어갑니다. 적절한 위치에서 나타난 이승기의 왼발 슈팅 그대로 꽂힙니다. 이게 바로 일류첸코의 힘이고 또 이게 바로 이승기입니다. 네. 이승기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1라운드 때는 뛰지 못했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골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주영이 주고 올라갑니다. 이승기 일류첸코에게 김보혁 등이 시작합니다. 일류첸코 접근합니다. 일류첸코 김보경에게 맞춰줍니다만 키퍼가 좀 더 가깝습니다. 지금은 이주용 선수를 보는 게 좀 좋았는데요. 네. 예. 자, 이창민 돌아섰습니다. 제주 좋은 기회. 자, 잘 열었어요. 좋습니다. 이동률 쪽으로 전달됩니다. 이동률입니다. 이동률 막상 쫓아 끌어갑니다. 이동률 가운데 꽉 끌어 슈팅. 자, 왼발로 기습적인 슈팅을 노려봤던 이동률입니다. 이게 약간 굴절되면서 지금 키퍼 쪽으로 꺾인 것 같은데 어르신 성공 키퍼 대단한데요. 네. 자, 측면에서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 공민현. 반대쪽 빨리 들어가야 돼요. 반대쪽 빨리 들어가야 자, 돼요. 조성준인데요. 조성준. 자, 빨리 들어가. 안현범에게 안현범 좋습니다. 안현범 방향 바꿨습니다. 자, 숨이 넘어지고 나왔습니다. 안현범. 자, 접고 안현범. 안현범. 슛! 제주 유나이티드의 동점골입니다. 케이리그의 가레스 베일이 골입니다. 안현범 대단합니다. 개인 기량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안현범입니다.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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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왼발 마무리. 어, 대단합니다. K리그 1부 리그 복귀골을 기록합니다. 야, 좀 미스크림이 깨가네요. 일류첸코 정우재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승기에게 이승기 들어갔어요. 자, 바로 쳤어요. 김승대 김승대 터치 후에 마지막 순간 아, 태클 좋았습니다. 김승대가 여전히 공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끊어지긴 했지만은 김승대 선수의 라인을 깨는 동작은 정말 위협적이네요. 자, 지금 이 상황이었는데 김승대가 아주 좋은 위치로 다가갔습니다만 안현범 선수가 어느새 태클하러 들어왔습니다. 전북현대 자, 김보경의 코너킥. 왼발. 자, 가까운 위치 헤딩! 하지만 벗어납니다. 또 부자룡 선수가 좀 부상을 입고 머리를 부여잡고 넘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양팀 선수들 부상 없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진 상태에서 또 한 번 밀어주고 자화갑니다. 자화다. 예. 이거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내는 제주 유나이티드. 자, 자화다가 만들어냅니다. 또 가능하고 붙여놓고 연결할 수도 있겠어요. 아, 이거는 전북 입장에서는 좀 불필요했네요. 이창민 올려주고 하지만 걷어냅니다. 일류첸코가 처리합니다. 자화다의 높이에 기대를 하고 있는 남길 감독인데요. 이번에도 이창민의 코너킥. 이창민 감아찼습니다. 자와나 쪽인데 가까운 위치에서 끊겼고요. 여름 이창민 왼발로 올렸습니다. 자와나 송범근의 선방입니다. 조성준! 네, 비어있는 골문 쪽을 노려봤습니다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야, 지금은 조금 나왔다는 걸 보고 그대로 한번 선택은 좋았는데요. 네, 자, 제주의 백스리 여전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철순 네네. 경기 끝났습니다. 자,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 2라운드